리 감독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에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허가권을 내주기 시작했는데 정작 그들이 파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껏 위해 화장품을 적발해 놓고선 제대로 회수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식약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2년간 포르말데히드가 들어간 OPI 영양제는 1만 개가 넘게 팔렸는데 회수된 제품은 불과 200여 개 남짓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내의 그 법 규제에 맞게 적절한 상품이 이렇게 수입되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니터링 체제 자체를 어디서든 갖추고 있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소비자인 거죠. 인체에 치명적인 화장품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건 OPI 사례뿐일까요? 몇 해 전부터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한다며 입소문이 난 크림 하나가 있습니다. Mario Badescu Healing Cream. This is meant to help heal acne scarring and sort of help moisturize those dry flakes away. From them is the healing cream. It's actually pretty silky. Also very very moisturizing. It just feels like 한국 연예인들도 많이 쓴다고 해서 일명 연예인 크림으로도 불리는 이 제품은 미국 브랜드 마리오 바데스쿠사에서 나온 힐링 크림. 이름처럼 바르기만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치유된다고 해서 기적의 크림으로 통합니다. 인터넷엔 효과에 감탄하는 사용 후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바르고 나서 보는 사람마다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머 피부가 웬일이야? 어머 이렇게 애기 피부 같아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이 화장품을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이 화장품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힐링크림의 인기가 치솟자 재작년부터 한 수입업체가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입업체는 한 대형 홈쇼핑에 힐링크림을 독점 공급했는데 이 홈쇼핑에서만 7만여 개가 팔려나갈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홈쇼핑은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쇼호스트를 방송에 내세워 매 방송마다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쇼호스트는 특히 화장품의 식견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완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거는 이런 거 있죠. 워낙 힐링크림의 효능을 극찬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믿어도 된다 그랬고 품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의 힐링 크림이라고 자기는 이런 제품은 본 적도 없고 뭐 아무튼 그 제품에 대한 굉장한 설명을 계속했죠 그 사람이 맨 얼굴에 뭐 자기는 외국 여행 가서도 이거 하나로 버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방송 내내 자기 얼굴에 발랐어요 자기를 믿고 쓰라고요. 그런데 바를수록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안 발라도 다시 안 쓰고는 베길 수 없는 발랐을 때는 확실히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요 그리고 약간 붉게 돋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권 사이에 뭔가가 나와요 사실은 그 화장품 때문에 피부과 치료도 받았고요 얼굴 전체가 붉었고 정말 막 여드름처럼 막 온 얼굴 전부 다 녹아났었으니까요 이렇게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힐링크림의 성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인터넷 댓글이 급증하자 지난해 말 식약처는 이 크림의 성분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장품 배합근지 성분으로 지정된 염증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무려 두 가지나 검출된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피부염이 있을 때 피부염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으로 조금씩 써야 되지 지속적으로 매일 바르는 화장품에는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검출된 용량도 엄청납니다. 스테로이드 가운데서도 특히나 강한 성분이 트리암시놀론인데 의약품에 통상 들어가는 용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연고의 수준의 3분의 1 농도란 얘기죠.
이 정도면 연고예요. 엄청난 농도죠. 되게 얼굴에 피부과 전문이라면 얼굴